우리 아이를 양육해 본 부모님들은 잘 아시죠? 얼마나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그런데 사실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첫 아이 때는 더 심각하죠. 왜냐면 모르니까. 둘째부터는 뭐 사진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사진이 엄청 많은데 둘째는 그냥 알아서 커라.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죠. 첫 번째 아이를 가지고 첫째 아이를 가지고 나면 아이가 막 울고 그럴 때막 답답하잖아요. 얘가 왜 우는지 모르니까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말을 못 하니까 아이들이 막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렇게 울고 힘들어 할때 어르신들은 잘 아시잖아요. 딱 보시고 그렇게 애들 얘기하시죠. 야, 뼈가 자라느라고 그러는 거니까 괜찮아. 그 한마디 들으면 부모님들이 마음이 안심이 되죠. 아, 그렇구나. 얘가 지금 뼈가 자라니까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들을 느끼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자라면서 아프게 됩니다. 자라면서 아프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못하지만 몸이 맞은 것 같이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그렇게 아이들이 어려서 죽어라 울어댈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부모님들은 하나님 이 고통을 멈추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네, 인간은 당연히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성장통 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라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바라볼 때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기쁘지. 만약에 자라지 못하고 한 살로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부모의 큰 아픔이 되고 그것은 부모의 큰 정말 슬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교회를 설명할 때 항상 생명과 연관을 짓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우리가 구원을 먼저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심각하게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구원이 생명으로 이해하면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마치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또한 이건 조직체이면서 가장 먼저 교회의 본질은 생명체다, 유기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생명체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체라는 건 반드시 성장해야 되죠.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에 비추어 본다면 성장은 반드시 뭐를 수반한다고요? 뭐를 수반하죠? 성장통을 수반합니다.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성장통이 있듯이 또 성장하는 교회에는 또 성장통이 있습니다. 성장통이 있어요. 성장하는 몸이 그 뼈가 자람으로 부분 부분 아픈 것처럼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장통이 가끔 가다 이 거의 대부분 문제라는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되죠. 오늘 사도행전이 바로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온전한 시각을 생명체로서 교회에 대한 온전한 시각을 보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를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교회가 폭발적인 수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성령의 간섭하심도 있었고요. 사도행전 2장에 근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칭찬받는 일로 말미암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더 호감을 일으키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성장으로 말미암아 임한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고통은 교회 안에 있던 두 가지 다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관계적 불협화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오늘 여기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유대교의 연장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약은 그냥 뚱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라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점진적 계시의 활동, progressive revelation.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뭐라 그랬죠? 오신 예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점진적인 계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약의 그 거의 교회에 대한 모습들은 사실 우리가 어디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 교회가 받을 이 교훈들에 관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라. 그들이 우리에게 본이 됐다. 그래서 교회를 구약으로 이끌어가고 구약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게 하는 이 해석적 열쇠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레위기에 보면 19장에 가면 이삭죽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이삭죽기가 뭐였죠? 네, 공동체 안에 있던 가난한 자들 혹은 이방인들, 미처 자기 땅이 부족함으로 충분한 추수를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밭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매정하게 한 털도 남기지 않고 자기 것을 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거두다 남겨진 거는 그냥 남겨두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표적인 사건, 이삭죽기 하면 생각나는 구약의 인물이 하나 있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룻기가 생각나는 거죠. 그렇죠. 룻기와 보아스와 보아스의 관계가 생각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이 연약한 자, 과부들을 돕는 일들을 사실 이 국가가, 구약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담당을 했고, 이제 신약 시대로 돌아왔을 때는 이 로마라는 사회가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회 보장 제도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런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건 단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때 있던 많은 종교 공동체들도 사회 보장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구약의 이런 이삭죽기의 전통을 잘 알고 있던 교회가 당연히 그 고유의 공동체 안에 급작히 모여든 많은 사람들 중에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파 아니면 헬라파라고 말할 때 이거는 히브리 사람, 헬라 사람이라는 뜻을 보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죠. 우리 정황 속에서 보면 1세에 가까웠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우리는 더 한국적인 거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은 아마도 헬라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던 그런 2세들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적절할 것 같아요. 1세와 2세들 간에 일어난 그 알력과 갈등이라는 것을 자 우리는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특징은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부흥의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2장을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모여들었다는 건 대부분이 누구였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대부분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문화에 더 가까운,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듯이 완전 2세들보다 우리들은 사실 1세들에 대해서 더 1세들은 1세에 대해서 더 간절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교회에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히브리파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보다 좀더 대접받는 아니면 좀더 많은 구제를 받는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특별히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월등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누락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 그래서 이게 행정적 사고였다는 것을 이 누가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런 일들, 이런 문제만 이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만 일어난 것이 아닐 것이, 그런 비슷한 사건들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이 문제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성장통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 굳이 이 기록을 선택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즉,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이 시대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이 본문의 정당성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과거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의 설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작은 공동체 가정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까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면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의 교훈을 이제 몇 가지로 요약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6장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할 거냐면, 교회라는 공동체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로서의 문제에 대한 연관성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물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그리스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의미는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아니면 우리의 감정의 영향을 받고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불완전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개념은 우리가 자주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 Kingdom is already here but not yet consummated.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가정에서 부부 간에 갈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갈등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완벽하여 아무 문제 없는 공동체로 완벽하게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혹 여러분들의 지금 문제로 어떤 당면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 없는가비요 그러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라. 교회는 모든 사람이 100% 마음이 맞아가지고 한 방향을 향하여 서로 격려하며 서로 나누며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라지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당면하는 문제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동일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 문제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느냐, 이게 세상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함으로 메시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에도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격려하며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게 교훈이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이제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도 믿음이 좋고 부부간에 전혀 평생 싸워본 적도 없고 평생 힘들고 갈등과 어려운 일을 겪은 적도 없습니다가 메시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가정은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늘 싸울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걸 저렇게 긍정적으로 풀어갈까? 이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메시지를 어떻게 주는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 문제가 없다는 게 빛과 소금이 아니라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유지하는 힘이 뭐냐? 이게 메시지예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도의 삶의 메시지, 교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생각의 감정의 주인이 되어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가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 모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메시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 안에 혹 이런 관계의 불협화음에, 의견 충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우리의 교회됨을 상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하여 교회의 교회됨이 상쇄되는 게 아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교회였던 게 교회가 아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직도 뭐다?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갈등을 표현하고 기록하는데 절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 싸움도 당연히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 사도들 제자 이 베드로의 실수를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일성 장군의 전기를 읽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야, 저는 그걸 한번 쭉 훑어보면서, 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신.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면 완벽해요, 그냥. 그말 그대로 완벽해요. 근데 정말 그분이 그렇게 완벽했을까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교회는 문제가 있다는 걸 숨기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많은, 바나바도 1차, 2차, 그리고 싸워서 바나바도 분명히 마가를 데리고 교회를 개척하러 다녔고, 그렇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또 교회를 개척하러 됐는데, 왜 바울만 이렇게 서신을 많이 남겼냐? 바울이 위대하기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바울은 가서 세운 교회마다 뭐가 있었어요? 아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 대부분은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라니까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교회, 야, 좀 그만 좀 싸워라. 야, 너희들 좀 제발 그만 좀 교인들끼리 송사 좀 하지 마라. 야, 좀 이제 너 부끄럽지도 않니? 교회 안에 어떻게 근친상아. 아니, 아버지의 아내를 맞아들인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아니,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교만하다니, 무슨 제가 뭐, 무슨 달란트를, 무슨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나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뭐냐? 빌립보, 아니, 유오디아와 순도에지 그만 싸워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왔다. 야, 이제 놀고 먹는 사람들, 교회 빌붙어가지고, 교회의 규제 행위를 어뷰즈하는 사람, 야, 지금 그만하고, 너들 이제 너 먹을 거 니들이 챙겨라. 여러분, 서신서를 읽으면서 완벽하다고 말한 교회 있으면 하나만 대보십시오. 교회가 완벽했습니까? 아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로부터 면역된 곳이 아니라 문제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하나 되는 게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문제가 없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아내와 남편의 그 정말 엄청난 갈등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서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께로 나아가는 게 그게 메시지지. 우리가 완벽한 게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문제가 없다면 너무 좋죠. 그리고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 이런 행정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전제가 다른 것입니다. 후자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게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는 성장하는 교회에 당연한 것이다, 성장하는 성도에게 당연한 것이다 라면, 자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How do we cope with that? How do we cope with that? 오늘 이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이 문제들을, 이 성장통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담담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너의 삶 속에 교훈을 받아가라. 교훈을 받아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먼저 문제부터 조금만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문제가 어떻게 확산되고 어떻게 퍼져갔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헬라파 가부들이 차별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하여 헬라파 사람들이 뭐 했다고 본문에 적고 있죠? 뭐 했다고 적고 있습니까? 원망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원망했다고 적어요. 그런데 이 원망을 영어로 하면 complain이라는 complaint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complaint expressed in murmuring. 이 murmur 한다는 게 뭐냐면 바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이제 봤는데 문제를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수군수군 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되는 거죠.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말이.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어떤 때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됐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물과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원망했다라고 했던 그 말, 그 단어요. 여러분, 그들이 나와서 사실 어느 누구도 하나요, 모세,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너무 믿고 나왔는데 왜 물이 없어? 이렇게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뭐 한 거예요? 수군수군, 원망의 수군수군. 너 들어봤어 그거? 너한테만 말할게. 아, 글쎄 말해, 이런 일이 있었대. 아, 글쎄. 어우, 저희 교회도 보니까 이렇게 클로즈된 밀실에서 모임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뭐 그 다음 날로 다 알려지니까 다 알려져.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기대도 안 해요. 그런 거. 아, 이게 다 알려지겠구나라는 걸 그냥 당연히 알고 넘어가면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수근수근거림이 이게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수근수근거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수근수근거림이 이 마음 속에서 이 원망으로 나타나고 불평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다 뭐예요? 나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I'm okay.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즉시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말씀 보았던 창세기 34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34장은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예,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은혜에 강간당한 사건이었어요. 자, 그 강간당한 사건에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죠? 그들을 속여서, 그렇죠? 그들을 속일 때 어떻게 속였어요? 야, 그래, 니들 말대로 할게. 그들이 막 얼굴을 찡그리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누가 들었는지 아세요? 야곱이 들었어요. 야곱이 들었을 때 그 야곱의 마음 상태를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Jacob held peace. 잠잠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한국말은 잠잠했는데 영어 성경은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Jacob held peace. 평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왔는데도 뭐 하고 있던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속에서는 뭐가 하고 있었어요? 화산이 폭발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야곱의 그 디나의 오빠였던 레위와 시므온이 그렇지만 세겜이 이게 운명의 장난이죠.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아내로 달라고 하면서 딜을 하잖아요. 그때 레위와 시므온이 어떤 얼굴로 나갔을까? 제가 상상해봤어요. 인상 찌푸리고 나간 게 아니라 그래 니들이 하자는 대로 할게. 다만 한 가지 이것만 해주면 돼. 그게 뭐였죠? 할례받아. 그리고 뭐 했어요? 가가지고 다 쳐 죽였어요. 다 쳐 죽인 것뿐만 아니에요. 가가지고 그들의 아내들, 자식들까지 다 집 속의 모든 물건을 노략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그 남자들의 아내들을 끌어다가 뭐 했을까요? 잘 모셔두고 식사 대접하고 잘 케어해주고 돌봐줬을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세겜보다도 더 심한 행동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심한 행동. 자,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컴플레인이 뭐냐면요. 겉으로는 I'm okay, that's fine. 그런데 속으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헬라파 과부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예요. 아무도 아마도 나와서 사도들이요,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뭐는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퍼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제일 기생을 잘하는 게 어떤가? 기생을 잘하는 것. 거기 불평입니다. 불평과 원망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닙니다. 이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전염력이 보통 인간의 휴먼 셀과 접속해서 장착하는데 다른 SARS나 메르스보다 1000배가 더 강력하대요. 그 트랜스미션이 굉장히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데 사실 포텐시, fatality,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칼라메드 쓴 것처럼 올 한 해 미국에서 플루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000명입니다. 올 한 해만 14,000명이 플루로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거 갖고 대서특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국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거의 8만 건 이상의 3천 명의 지금 확진자가 넘게 나왔는데 치사율은 지금 18명, 오늘 한 분이 더 돌아가셔서 18명인데 그 18명 중에도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지병이 있거나 거의 대부분은 몸이 이미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 코로나 무섭다고 생각하시면요 손 열심히 닦으시고 면역력을 위한 운동들 하시고 하시면 사실은 간단한 경미한 경증 감기 형태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학자들이 생각하기로 이거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없는 게 아니라 아마 지금 많이 있는데 확진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죠? 네,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거기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몸에, 교회의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그들을 치리하고 야 너희들 치사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먹는 것 같고 그럴 수 있냐? 헬라파 치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헬라파 내보내. 우리 교회는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가 아니라 오늘 사도들은 그 문제를 인정합니다. 아, 이게 문제야. 맞아. 그리고 해결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로 시작을 해요. 니들이 잘못이다가 아니라 이건 내 문제인 것 같아. 우리 문제. 지도자들 자체가 나와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해요. 대안이 뭐냐면 너희 중에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곱을 택해라. 사도들이 뭘 인정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다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자유함을 얻은 적이 언젠가 하면요. 아,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니, 내가 다 할 수 없구나를 인정했을 때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도 세워주시고 집사님도 세워주시고 권사님도 세워주시고 교육자들로 불러주시는 거구나. 성도들은 끊임없이 담임 목사에게 다 모든 문제의 핵심에 다 이 목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일에 다 사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치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모든 일에 모세가 다 해결을 해야 됐던 것 같이 그때 이드로가 나와서 뭐라고 그랬죠? 야, 모세 꿈 깨. 그랬어요. 네가 다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부장이 세워지고 100부장이 세워지고 1000부장이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사도들은 가장 먼저 문제를 감추지 않습니다. 문제를 인정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자기부터 시작합니다. 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세워진 일곱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빌립이 집사였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아 집사를 세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집사다 뭐 장로다 이런 구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말하는 게 뭐냐면 아 기능적으로 교회가 조직됐다. 사도들은 뭐 한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이걸 나누는 것은 다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일이 분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왜 조직돼야 되는가? 왜 다른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가? 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함께 하도록 공동체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정당성이 여기서 제시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세워진 일곱 사람들이 사도들보다 열등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들의 자격 조건이 뭐였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 정도면 사도하고 뭐 이 어떤 영적인 권위에 있어서 무슨 열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사도들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 해결의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세웠다는 것.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이 교회를 책임지는 존재로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는 한 부분을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문제가 당면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가정을 상담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문제예요. 자녀들도 하다 보면 얘는 정말 착한데 친구가 문제예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사도들은 글쎄 말이야 헬라파 이거 다시 봐야 되겠어 라고 하지 않아요. 나부터 내 문제다. 그래서 그럼 나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뭘 하면 되는가. 오늘 사도들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도 지금 그 안에 들어오는 엄청난 재정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재정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
내 책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알고 싶다면 항상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나의 권리, 이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 교회 안에 문제를 지적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네,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대안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어떤 위기에 강한 것 같아요. 아, 2008년도 그 IMF 시절엔 정말 집안에 있는 금까지 다 나오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기부 물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기사를 하나 보게 됐어요. 어떤 연예인이 기부를 했는데 그리고 요즘 연예인들은 기부하고 다 인증샷을 찍나 봐요. 그래서 인증샷을 올렸는데 그게 액수가 100만 원이었대요. 거기에 엄청난 악플이 달린 거예요. 악플이 달리면서 야 겨우 100만 원이냐 하면서 하여튼 욕이 욕. 그래서 그쯤 금방 내려버렸는데요, 그 인증샷을. 근데 저는 그게 참 저한테 경고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악플된 사람들이 만 원이라도 기부를 했을까? 기부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나는 하려면 100억 하지. 그러면 자기가 뭐 위대한 사람이 돼. 나는 100억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0억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나는 100억도 없는데 뭐. 그럼 여러분, 100억을 하려고 마음을 품은 사람과 100만 원을 헌금 이 기부한 사람과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가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말은 거창하게 해놓고 말은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아 나 싫어요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갔다가 한참 생각하고 아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그리고 다시 일하러 들어간 주님이 부르셨죠. 어떤 사람이 더 귀한 그 아버지의 아들이냐. 어떤 사람이 귀한 아들인가요? 네. 자기로부터 문제를 해결해서 들어간 사람이 귀한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뉴라이프 교회가 오고 오는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정말 되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엄청난 교훈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변에 좋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로 가정으로 세워지기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정말 실제적인 교훈으로 마음에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문제를 감추거나 문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담대하게 인정하고 나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나한테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진정한 영광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 교회입니다. 그 부족한 것을 여러분이 혹시 보고 느끼고 계시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달란트를 주신 것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찬의 의미가 뭔가요? 예,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전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이 성찬에 동참하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렇듯 사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willingness,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오늘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43